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MC 김우리입니다. 오늘은요, 어깨 통증의 원인과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우리 원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희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현상으로도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깨 통증의 특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어깨 통증의 특징은 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아. 네, 움직일 때 어떤 특정 각도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더 심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지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면은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더 문제가 생긴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막 움직여주세요. 되게 많이. 네. 네. 오히려 이제 어깨가 아프면은 야 너 큰일 난다. 네. 어깨가 아프면은 굳어지니까 막 움직여라.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는 데 가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돌리고, 또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어깨에 자극이 더 심해지면서, 네? 염증이 더 심해지면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라고 했는데 더 아파가지고 더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어깨를 쓰지 마라. 이래버리면 이제 가만히 이러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아픈 거는 좀 나아지는데, 네? 또 가만히 안 쓰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큰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 힘줄이 약해지고 달콤해져서 통증이 생긴다는 거 하나랑 그 통증이 아파서 내가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장시간 지속되다 보면은 염증이랑 유착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져서 오히려 그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어깨가 안 움직인다, 네. 굳어진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어깨 통증에 발생하는 큰 통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만나보시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오십견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어깨 질환은 오십견인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런가요? 네, 어깨가 일단 아프고 안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가 오십견이 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십견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팔뼈가 있고 그 안에 날개뼈에 어깨가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감싸고 있는 바깥에 가장 얇은 막이 있어요. 근데 그 막을 관절막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오십견 증상, 전문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우리가 동결견, 어깨가 얼어붙었다. 얼어붙어서 꽝꽝 얼어붙어서 안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거는 그 관절막 바로 바깥에 어깨를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있어요. 그 힘줄이 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심하면 찢어지거나 하면서 거기서 염증이라는 게 생기고 염증이 오랜 시간 동안 생겼다가 또 좀 쉬면 가라앉았다가 또 무리하면 다시 생겼다가 또 치료하면 가라앉았다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엉거붙는 유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어깨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안 움직이죠. 네. 그럼 관절낭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움직였던 거랑 똑같은 증상이 표현이 되고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큰 근육들이 있어요. 이제 뭐 말씀드렸던 삼각근이라든지 네. 아니면 승모근 위에 요 위에 있는 거 아니면 대흉근, 광배근과 같은 큰 근육들이 있는데 목에 내가 목은 아프지는 않은데 목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같은 게 생기면은 거기서 안 좋은 신호가 어깨 근육으로 계속 가면서 근육을 뭉치게 만듭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결리고 뻣뻣하고
누르면 아프고 심하면 머리까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련의 증상 때문에도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면서 어깨가 굳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깨가 아프면서 안 움직인다. 일단 오십견이다. 오십견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런 오십견 증상을 유발하는 이유는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경우 회전근개가 손상이 생기면서 굳어지는 경우 그 외에 어깨 근막이 긴장이 되면서 어깨가 안 움직여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오십견이다 라고 또 명명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질환과 또 증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런 어깨 질환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어깨가 갑자기 처음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내가 잘 쓰다가 네. 뭔가 이제 충격이 가해졌거나 뭔가 무리를 해가지고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존에 이제 아팠던 적이 없으니까 이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면은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프면은 염증을 강제로 좀 가라앉혀주는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깨에 석회 같은 게 끼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치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어깨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뭐 도수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를 보존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보통은 이런 치료에 대부분 다 좋아지세요. 네, 한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네. 한두 달 정도 하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거나 네,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면 그렇죠. 또. 네.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 잘 안 낫는 경우 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재발성이 되면서 반복이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깨가 아프게만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번에는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안 움직여지는 네. 경우들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라고 치면은 이때는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뭐 엑스레이만 찍어서 골격만 볼 게 아니라 네. 어깨 안을 들여다보는 최소한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MRI 검사를 해서 힘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검사를 했더니 네. 다행히 힘줄이 찢어진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찢어져 버리면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찢어져 버리면은 어떠한 치료를 해도 그게 원래 자리로 가지는 않아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뼈가 이렇게 있고 힘줄이 이렇게 해서 붙어서 어깨를 움직여 주는데 이게 뜯어져 버렸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어떤 치료를 해도 원래 자리로 가지는 않겠죠. 네. 네. 그러면 이때는 요 힘줄을 원래 자리로 당겨서 꼬매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전체 어깨 통증 환자 중에 한 5%, 10% 정도 많지는 않으세요. 문제는 더 많은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힘줄이 진짜 완전 뜯어지진 않았는데 약해져 있을 때 이때가 더 아파하시거든요. 이때 환자분들이 더 아파하고 이때 어깨가 염증이랑 유착이 생기면서 굳어지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가 이때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때는 검사를 해서 일단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니니까 수술은 빼고 네. 기본적인 치료를 했는데 안 나으니까 보존적 치료도 빼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비수술 치료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해진 힘줄을 튼튼하게 주사 약물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찾아서 약물을 넣어서 거비를 튼튼하게 해주고 어깨가 유착되면 굳어진 부위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RMS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가 있어요. 네. 그 치료를 해가지고 어깨가 약해진 부분도 회복시켜주고 굳어진 부분도 회복시켜주는 방법. 그 두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어깨 비수술 치료 방법, 핌스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깨가 아픈데 검사를 했더니 완전 파열은 아니고 부분 손상인데 유착으로 어깨가 굳어져서 너무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팔을 쓸 수가 없이 아프고 다른 기본적인 치료를 했는데 낫지가 않는다. 네. 이때는 우리가 이제 핌스 치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네. 처음에는 기본 휴식과 기본 치료를 하고 이제 힘줄이 그걸로 해서 안 됐을 때는 혹시 손상이 있는지 정밀 검사에서 확인해서 찢어졌으면 완전히 끊어졌으면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는 그 전 단계고 네. 근데 오히려 이때가 더 아프니까 이때는
비수술 치료, 핌스 치료 그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어깨 통증을 치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인 이 핌스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비수술이라는 말을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핌스 치료 어떤 건지 자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라고 그러면은 일단 겁나잖아요. 네. 무섭죠. 네, 무섭죠. 뭔가 이렇게 수술하면 생각나는 게 전신마취하고 칼. 예, 째고 주사. 네. 주사 맞고 뭐 안에 막 이렇게 꼬매고 또 하고 나서 내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조기 목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게 두렵고 그죠. 예, 안 하고 싶죠. 그럼요. 네. 뭐 의사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간단하게 치료하고 싶고요. 아, 네. 네. 뭐 큰 수술은 뭐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냐면 그게 비단 수술이 큰 수술, 어려운 수술이 무조건 또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무조건 해야 되면 하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조금 환자한테 부담을 좀 줄이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통해 가지고 환자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는 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내고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깨에 이제 비수술 치료 방법이라는 거, 핌스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네. 이제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P라고 하는 게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증식 치료입니다. 증식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해져 있고 헐거져 있고 약해져 있는 데를 튼튼하게 이제 두껍게 증식을 시켜가지고 튼튼하게 해준다. 네. 이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 IMS 치료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이제 근육 안에 자극을 통해가지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어깨는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네. 필연적으로 굳어지는 증상, 오식현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풀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특징, 어깨 질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아프다. 네. 두 번째는 잘 안 움직인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픈 이유는 약해진 힘줄이라든지 인대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아픈 거니까 그 부위를 튼튼하게 해주면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어깨가 굳어져가지고 잘 안 움직이면서 강제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더 아파질 테니까 그 부위를 풀어주면은 잘 움직여지니까 굳어서 아픈 게 해결이 되면 안 아파지겠죠. 근데 어깨는 다른 관절과 달리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방법이 어깨 비수술 핌스 치료가 되겠는데요. 네. 이 비수술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 거창하게 뭐 전신마취를 한다든지 네. 절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뼈를 깎아낸다든지 뼈에다 뭐를 박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깨에도 뭐를 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며칠씩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수면한 상태에서 어깨 힘줄이 안 좋은 데를 초음파를 보면서 찾아가지고 그 부위를 증식 치료를 하고 어깨가 굳어져 있는 부위에 특수 플런저라고 하는 특수 바늘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굳어져 있는 부위를 풀어주게 되면은 어깨 움직임이 좋아지고 이 모든 치료가 이제 수면 마취. 네. 우리 잠만 자고 나면 끝나요. 우리 혹시 내시경 해보셨어요? 그럼요. 내시경 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네. 잠깐 자고 나면은 모든 게 끝나죠. 네. 너무 행복하죠. 이 이제 핌스 치료도 이제 수면 마취로 네.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는 싶은데 또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섭고 네. 가서 무슨 치료하자면 무서워서 아예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이제 수면 마취해서 네. 마치 내시경하고 들어가서 끝나고 나오면 끝나는 듯한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네요. 그리고 부분 마취를 대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하는 부위가 10군데가 넘기 때문에 10군데가 넘는 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주사도 놓고 바늘로 네. 치료하다 보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부분 마취를 하고 이제 총 치료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끝나죠. 그리고 바로 그날 귀가할 수 있고 아니면 하루 정도 병원에서 안정 취했다가 귀가하고 네. 무엇보다 이제 수술을 하거나 뭘 하면은 보조기를 뭐 한 달을 하고 석 달을 하고 이후에 재활 치료를 하고 또 병원 다녀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 굳어져 있는 게 바로 풀어지고 아픈 게 좋아지면 바로 다음 날부터 원래 하던 일도 다 하실 수가 있고 일상적으로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낫고 아니면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계속 치료를 해도 안 낫고 이도 저도 아닌데 치료는 하긴 하는데 차라리 수술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프니까. 근데 수술할 병은 아니래요.
그럼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 치료는 또 안 나.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치료하다가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저 선생님도 만나보고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몰랐던 환자분들이 이러한 이제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어깨는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어깨에 이렇게 비수술 치료가 있다라는 거를 환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수술로 핌셋 치료라는 것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데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깨에 이제 손상이 된 부위를 부분 마취 수면 유도한 다음에 작은 용액을 저렇게 투여를 하죠.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 튼튼해지고 석회가 있는 것도 붉은 바늘로 한꺼번에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관절 안이 쪼그라드는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 안에다가 약을 넣어서 거기를 강제로 팽창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공간이 느슨해지면서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어깨가 근육이 긴장이 되고 굳어진 부위를 영상 유도 장치를 보면서 근육이 뭉친 부위가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부위를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찾아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안 올라갔던 그러한 팔이 시술하고 나면 바로 올라가게 되고요.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이제 2주 있다가 시술하고 나서 제가 한번 뵙자고 해요. 그래서 보자고 해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밤에 그렇게 아프던 게 치료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한 이틀 지났더니 없어지더라. 영상만 봐도 제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즉각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어깨 비수술 핌셋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획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시청자 질문이 있어서요. 한번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왼쪽 어깨에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고 주사 및 충격파 치료를 했으나 주사 후에 7일에서 10일간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경외과에 가서 진단한 결과 회전근개 염증으로 수술을 권했습니다. 혹시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이분은 앞에 설명하신 이 핌스 치료로 충분히 치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네. 너무 쉽게 얘기했네. 수술을 권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깨에 칼슘, 칼슘 성분이 그게 이제 석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깨에 침착이 되는 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발생하는 빈도가 좀 높다라고 얘기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제 그게 생기게 되면은 그 돌덩어리가 어깨 안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아프죠. 거기서 힘줄 이게 힘줄 위에 얹혀져 있는 게 아니라 힘줄 안에 박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살 같은데 가시 박히고 나면은 이렇게 만지면은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어깨 힘줄 안에 돌덩이가 박혀 있으니까 움직거릴 때마다 아프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 돌덩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녹아요. 녹으면서 그냥 녹는 게 아니라 주위를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면서 힘줄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석회성 건염으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회전근개 손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어깨 힘줄이 약해지고 아프고 이분처럼 이제 석회성 건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충격파 치료라든지 어깨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아프게 되면은 단순 석회성 건염이 아니라 석회성 건염의 후유증인 회전근개 손상까지도 동반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회전근개 손상이 동반이 된 경우라고 하면 일단은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힘줄이 찢어지지 않았고 염증이 심해서 아픈 거다. 그것 때문에 치료를 했는데 얼마 못 가고 불편하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파열은 아니고 어깨가 염증 때문에 아픈 거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점점 굳어지면서 힘들어진다. 이때는 핌스 치료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핌스 치료를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핌스 치료 하기 전에 한번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는 핌스 치료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확인하시고 힘줄이 괜찮더라, 염증만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픈 거더라
그러면은 힘쓰 치료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MRI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힘쓰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장님 치료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제가 치료해드렸던 분인데요. 이제 이분은 나이는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어깨가 아파서 그동안 병원에서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많이 했어요. 1년가량을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가서 치료한 게 아니라 치료를 하면은 좀 나아요. 그래서 잘 써요. 근데 다시 아파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또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해요. 그럼 또 괜찮아서 몇 개월 동안 잘 써요. 그러다가 또 아파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아파요. 그러다가 점점점 옛날에 그냥 아파서 좀 안 쓰면은 나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힘들고 특히 왼쪽으로 돌아눕는 거는 뭐 꿈도 못 꾸고 반대편으로만 누워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누워도 좀 있으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처지면서 그렇죠.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워야 되니까 이제 잠도 깊게 못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도 생기고 환자분 팔을 한번 옆으로 들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붙어 있을 때가 0도, 요 정도가 45도, 절반 정도가 90도라고 그러면 한 60도 정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깨가 아프신 거예요. 아니, 못 드셨네요. 그렇죠. 저기서 더 올리려고 해도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굳어지고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뒤로 돌리는 것도 힘들어요. 뒤로, 여기 허리춤 요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뒤로 날개뼈 있는 데까지 손이 닿아야 되는데 요만큼까지 안 가고. 그래서 이제 MRI 검사라는 것을 해서 어깨가 왜 이렇게 굳었고 왜 이렇게 아픈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래 보는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MRI인데 네. MRI 상에서 저기 노란색 동그랗게 보이는 데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입니다. 저 힘줄은 MRI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MRI 조건에서 저 부위가 저렇게 까맣게 보여야 돼요. 원래는 정상은. 네. 근데 안에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약간 허옇게 보이는 부분. 힘줄이 하얗게 보이면은 헐거워졌거나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행히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니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다 해서 핌스 치료 해보시죠라고 얘기를 드렸죠. 치료를 잘 해드렸고요. 2주 있다가 병원에 보통 오시는데 2주 있다가 오셔서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아픈 게 그래요? 한번 팔 한번 올려보세요. 어디까지 되세요? 했더니 바로 오른쪽 사진처럼 팔이 그러네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던 게 이제 쭉 올라가도 하나도 안 아프고 거의 3배 가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MRI도 한 번 더 찍어 보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그 부위가 잘 아물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 부위가 색깔이 까매졌죠. 까매지면은 이제 그 부위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좋아지셔서 그래서 어깨가 아프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통증이 좋아지고 환자분이 무엇보다 좋아했던 거는 이제 잠을 푹 잔대요. 그러니까 밤에 아파서 깼는데 이제 밤에 잘 주무시고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좀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했더니 핌스 치료하고 가서 하루 이틀은 좀 뻐근하게 불편하던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이제 밤에 내가 자고 있고 아침에 깨보니까 그쪽, 아픈 쪽으로 옛날에 눕지도 못했는데 이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다가 내가 이쪽으로 누워서도 잘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될 정도로 좋아지셨던 그런 이제 핌스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주현의 어깨 관절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통증의 원인과 또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